자, 여기 펩랩 K랩이네. K랩 사업단에 왔습니다. K랩 사업단에 올라왔는데 한번 들어가서 촬영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랩.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K랩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촬영 허가를 맡고 지금 이제 안에 내부를 하나하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그 채널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촬영을 해도 된다고. 자, 여기 되게 넓어요. 제가 안쪽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되게 공간이 잘 되어 있고,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뭐 3D 프린터와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전자, 그리고 다양한 그 시제품들이 볼수 있어요, 안쪽에. 자, 안쪽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이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들어와서 여기에 어떤 사용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저 안내받는 곳입니다. 안내를 받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3D 프린터가 안쪽에 있는 3D 프린터. 요즘에 참 3D 프린터가 대세인 것 같아요. 3D 프린터가 이렇게 촬영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레이저 각인기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기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바깥으로는 지금 종로 세운 청계산가가 이렇게 밖에 보여요.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되게 제 얼굴은 좀 어둡게 나오는데, 오픈되어 있어서 내부 공간이 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3D 프린터들 출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기계 공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곳에 있고, 자, 이쪽에는 전자 부품들, 지금 전자 부품들 조립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보시니까 이거는 각인기 같네요. 이거는 조각기. 지금 조각기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 교육을 할수 있게 지금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밖에는 교육을 할수 있는 이렇게 간판도 있고, 이 안쪽에는 그또한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CNC 조각을 할수 있는 조각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드릴링 기계나 뭐 드릴, 사포 이렇게 조각기들 있고, 지금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자, CNC 조각기가 이 한쪽 코너에 있습니다.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한번 쭉 자, 여기 기계 부품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도 있고, 자,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도 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도 다 되어 있고, 뭐. 그리고 저 안쪽에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 안쪽에, 자, 보이시나요? 저 안쪽 통로를 이용해서, 그동안 그 출력물들, 이렇게 출력물들, 자, 보이시죠? 자, 저기가 청계산가예요. 청계 세운 상가. 청계 세운 상가, 바로 보입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세운 상가 5층. 자, 이렇게 그 3D 프린팅 출력물들, 그리고 드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제가 강조하는 아두이노를 응용한 각종 그 작품들. 자, 여기 로봇팔도 있네요. 로봇팔도 있고, 그냥 사람 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전축도 있고, 총, 뭐, 가면, 마스크,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간은, 자, 이쪽 살짝만 조심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뽑고 이거부터 다시 카페 공간 같기도 하고, 여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교육을 할수 있게 교육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교육 공간이라서 제가 조용히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D 부품들, 3D 부품들, 3D로 출력한 제품들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CNC로 만든 각종 그 도구들. 자, 또 여기는 3D 프린터. 예, 3D 프린터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3D 프린터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몇 개의 3D 프린터. 자, 여기는 지금 설명 듣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러니까 자기 잘 모르면은 이렇게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이쪽 자리는 제가 피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테이블 위에 이렇게 그 각종 뭐 콘센트들이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전자 제어 부품들.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와 아두이노를 응용한 RC 자동차 여기 지금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부품들, 부품 키트, RC 자동차 키트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휴식 공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 여기는 보자, 밥을 해 먹는 곳인가? 여기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개들. 자, 여기는 저기는 아무튼 되게 창의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공간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저기는 여기는 교육실이라서 제가 조용히 하고, 자, 반대편 한번 보고 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 반대편으로 해서, 자, 쭉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인사하고 나겠네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래 허락이 잘 안, 원래 자, 여기 촬영을 하려면 이메일로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촬영 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와야 돼요. 네, 저처럼 그냥 와서 하면 안 돼요. 네, 촬영 허가를 받고 심사가 나서 들어와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3D 프린터, 아니 3D 프린터가 아니고 K랩에 와서 촬영을 한번 하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로 3가에 위치한 K랩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나갑니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촬영을 끝나고 갑니다.